오늘 말이죠, 저희가 캘린더. 네. 2015년이지만 내년 2016년. 2016년이죠. 네, 2016년 달력을 찍으러 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여기 어디냐면요. 어디죠? 오키나와입니다. 오키. 하지마. 네. 하지마.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섬이로 꼭 뽑히고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정말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곳인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릿해요. 흐릿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밝아요. 이게 내년 1월 달에 캘린더가 이제 나오면서 동시에 네. 이 영상이 풀린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자 1월에는 빅 이벤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1월 15일 민준형 생일, 하나는 또 1월 25일 준호의 생일. 아 예, 엄청나네요. 합동생일 1월 20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네 1월 20날 작년에도 합동생일 한 것 같은데 합동생일 했다가 민준형한테 전에 호되게 당한 적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5년 전 얘기 한 6년 전 얘기 아니야? 한 5년 전 얘기 이제 그만 합시다 네. 이제 좀 전 아직도 네. 기억이 나요 그만 이제 합시다 아 트라우마 트라우마 별로 안 해 트라우마야 어떻게 된 거야 합시다 이제 예 준호 씨 얘기해 주세요 예 아 준호 씨가 너무 얘기하고 싶나 봐요 아 별로 안 했대요 예 너무 오래 전 얘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럼 합동으로 하면 안 돼 그래 합동으로 합시다 작년에도 합동으로 했고 작년에 합동으로 했었군요 작년에 합동으로 하지 말고 아직 기억이 나요 그 이름 저도 기억이 나네요 합동으로 하지 말고 아주 아름다웠죠 우영이처럼 판 아, 저 우영이처럼 판 벌리면서 너무 사진 못해요. 왜냐면 이제 우영이 진짜 너무 크게 했어요, 우영이. 한 번씩 판이 그냥 판이 점점 커지면서 난장판이 약간 됐죠.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아, 너무 컸어요. 정말 그랬나? 이 사람 저 사람 그때 한 2년 그때에서 2-3년 전에 아마 그때 얘기니까. 그때 우영이 생일날 아마 이제 길 가다 지나가는 사람 왔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생일 파티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럼요 같이 이렇게 또 함께 하는 게 좋은데 저 생일 얘기 갑자기 어떻게 하나 아 올해 올해 생일 때 지금 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 1월에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 두 개 빅 이벤트 두 개는 생일이다 형 제가 얘기한 거예요 형 1월에는 네. 저희 어머님도 생일이에요 와 우리 누나도 생일이에요 경사나네요 야 1월달에 이렇게 생일이 많다니 네. 정말 경축드립니다 자, 3년... 12월 생일 어땠어요? 아, 12월 생일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12월 생일 역시. 그럼요. 안 바꿨어요? 되게 바쁘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 아마 소고기를 아직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 물 하나만 줘봐요. 아유, 저희 제 생일날은 역시. 제가 썼죠? 아, 그럼요. 우리, 아니. 어? 그래요? 어 이제 아 그래? 이제 써놨다는 소리네? 어 고맙다 야 아 그래?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제 생일날은 예, 준호가 다 샀다고 야 준호가 술도 잘 이렇게 술 예, 아 스케줄 잡아주세요 아니, 그날 그거예요 우리 해외 스케줄 잡아주세요 해외 전부 다 해외로 가서 와 좋다 생일 파티는 해외로 가야 돼 아, 귀찮합니다 귀찮해요 정말 입을 꼬매버려야 야 연말 뭐 그거 스케줄 맞추느라고 말이야 못하겠다 분명히 그 27일날 KBS가 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LA까지 데려다주고 준호한테 박수 한번 보내 야 진짜 준호 조회 정말 우리 캘린더 얘기해야 되지 않아? 캘린더 얘기 안 하고 저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일을 남아세가 모습 아니 조용해 자 추첨을 통해서 자 준호... 2월달에 네. 자 여러분 2월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6월달에는 생일이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찬성이 생일도 있고요 그렇죠 그 더 대박은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아 찬성이 생일이야 찬성이 생일이 못하는 거 씁쓸하겠다 야 많이 야 이건 뭐 이거 진심이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야 죄송한 진심 야 그냥 너 사일이니까 말이 헛나왔어 더 대박이야 야 찬성이 뭐 있으면 멤버 생일보다 발렌타인이 어떻게 더 대박이야 인마 아 초콜릿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 되게 많이 먹으면 미성어요 맞아요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찬성이 생일도 있고요 자 3월달은요? 3월달에 또 이제 화이트데이 더 들어간 거예요. 화이트데이. 3월달에도 화이트데이도 있고. 하나씩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 입학을 하시고. 입학도 하시고. 입학. 3월이면 이제 모든 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새싹도 틀면서. 그쵸. 새싹 얘기하고 싶었어. 새싹 그죠. 새싹. 새싹 비빔밥 맛이. 어떻게? 그렇지. 고추장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자, 4월달에 이제 우영이 생일이고 그래서 식목일이 있는데 이제. 대박인 이벤트인가요? 나무를 심는 우영이 생일보다 더 대박인 건 식목일이라고? 아 자연 되게 좋아하시네 네. 대자연이네요 대자연 자 4월은, 5월은요? 자 5월은 뭐가 5월은 있죠? 5월은 우리 전세계적인 어린이들과 예. 전세계적인 부모님들과 야, 가정의 달이죠? 전세계적인 스승님들 그럼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자 예. 그렇습니다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신 아름다운 5월은 뭔가 풀어요
하늘이. 자, 6월 달로 가볼까? 6월 달이 니콘 씨. 아, 6월 이기 밴드죠, 비기 밴드. 6월 24일이 이제 군인 생일이고 여러 가지 네. 이제 또 뭐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도 많은데 네. 6월 24일 6월이면 이제 여름이 마치 이게 좀 딱 들어 여름에 이제 슬슬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죠. 어, 몸들을 또 열심히 만들 때인데 네. 그때 운동이 마치 늦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미 늦었으니까 5월 이제 포기해야죠. 포기했죠? 겨울에 자, 7월 넘어가볼까요? 7월은 어떤 일 있죠? 아, 7월은... 정말 더워요. 네. 근데 그래서 완전 8월 다 못 산다고. 그죠. 8월 같은 경우는 정말 휴가 안 떠나면 섭섭한 날. 아. 섭섭해. 갔다 왔어요? 휴가? 그래서 맨날 가고 싶잖아요. 싶죠. 8월 달에. 네. 그래서 저희 맨날 섭섭하죠. 네, 섭섭한 달이죠. 아. 자, 9월 달 넘어가죠. 9월 달. 9월 달 뭐지? 9월이 참 저희 정말 대박이다. 9월 4일 언제죠? 9월 4일. 저희가 데뷔 몇 주년이 되죠? 네. 저희가 8주년이 된대요. 8주년이면 그렇죠. 아, 체육관을 정말 네. 체육복을 입고 가던 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요. 벌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가 와, 여기 진짜 좋다. 8주년이 됐어요. 성스러운 8주년 얘기라고 아니야. 맞다는 얘기라고 야 지금 안 해봐. 8주년 얘기하고 있네. 8주년 같은데? 아 진짜 10월 뭐죠? 바쁠 거예요. 바쁠 거예요. 딱 이맘때쯤이죠. 10월 뭐 없고요. 아, 10월 할로윈이 있다고 하죠. 할로윈이 있죠. 아, 네. 네. 슬슬 날이 조금씩 추워지죠. 추워지죠. 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뭐가 있죠? 더 추워지죠. 11월에는 이제 빼빼로데이가 있죠. 아, 이렇게 뭐 계속 챙겨주는 걸 되게. 어우, 기념일 챙긴 남자입니다. 놀러인데요. 형 놀러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요새 누구한테 챙겨요? 나한테 준 적 없잖아. 우리한테 좀 좀 줘봐요. 남자한테 빼빼로 받고 싶어요? 아, 형한테 받으면 아유, 그 발렌타인데이나 내가 하나 거 하나 해줄게. 이만한 거 빼빼로 하나 사줄게. 네. 먹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지금 저건 하나 빨리. 영상.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이제 12월인데요. 12월은 또 준호가 또 살 거라는 게 소문이 있어. 2016년에도 야. 내가 되게 좋은 생일을 챙겨준다. 어, 대만에 또 내 생일 누가 챙겨? 내 생일 좀 챙겨줘 봐. 오늘 그냥 합동이야. 그러니까. 합동 싫어. 다른 사람 많이 했어. 아, 누가 태견 형을 이렇게 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이제 연말 또 이제 여러분들 차 조심하시고 차 많으니까. 차는 항상 조심하세요. 차는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12월이면 빙판길 나옵니다. 빙판길 진짜 저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요? 넘어졌어요? 진짜 편의점 앞에서 저번 작년 여름 겨울에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문 열다가 뒤집어졌어.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 그런 게 있는데? 아, 형은 진짜 아팠어요 그때. 아, 왜 그랬어? 진짜 바로 숨 걸어서 편의점 못 들어가지 않았고? 아, 예. 들어갔어요.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6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따뜻한 캘린더가 됐으면 좋겠네요. 안녕. 네,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아, 여러분, 아, 2016년 저희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뭐 친구들의 생일이나 뭐 중요한 약속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달력을 보면서 그 친구들 생일이나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력이 여러분들한테 좀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해주시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2016년 2PM 함께 또 좋은 시간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자, 2016년에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이루고자 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희 2PM과 함께 또 힘찬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2016년 끝나더라도 저희 캘린더 버리시지 말고 킵하시고 나중에 와서 사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지금 2016년 거 지금. 아니 다음 아, 내년. 지금 이거 2016년 1월에 아마. 그러네. 내년. 내년도. 거의 미래를 보네. 2016년 화이팅! 2016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모든 새해에는 이제 항상 이제 저희 모든 큰 기대와 꿈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기대와 꿈을 저버리지 않게 정말 하루하루 이제 정말 알차고 보람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2PM도 2014년으로 정말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이제 나도 잘 안 들려요. 2016년 더 이제 2016년 더 열심히 그리고 저희 2PM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모습 비추기 위해서 또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 2PM 이제 벌써 8주년이 이제 데뷔합니다. 2008년에 이제 데뷔해서 2016년이 됐는데 정말 그 오랜 시간 알고 닦은 여러분 모습들 여러분들 새롭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